안녕하세요. 빛나는 스키즈, 그로우 스키즈입니다. 제가 혼자서 책 일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저는 케이크를 샀고요. 케이크 하얀 거 사고 싶었는데 하얀 게 없어서 그냥 딸기 케이크. 어쩌다 보니까 딸기가 만나졌네요. 딸기 케이크? 딸기? 아아?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이쁜 곰돌이. 라이언 얼음을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밀가루 보이가 좋아하는 과자 준비, 그리고 또 밀가루 끝방한 도넛이 너무 예쁘죠? 이 도넛이 진짜 맛있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. 그리고 카드도 하나 썼습니다. 카드는 내용은 비밀입니다. 입덕하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요, 제가 입덕을 5월 20일 날 현진이의 핑크 머리를 보고 했거든요. 감회가 깊네요. 벌써 10달이 되어가고 콘서트도 얼마 안 남았어요. 다음 주 저는 텍사스 가니까 다시 또 현진이를 볼 수 있네요. 그 전에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진짜 좋아요. 혼자 하다 보니까 현진이에게 하고 싶은 말. 현진아, 스키즈 해줘서 고마워. 언제나 건강하고 매일매일 작곡 실력이니 그 작사 실력, 곡 만드는 실력도 늘어가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막 성장하는 현진이를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기쁘고 내 그 생활에 활력소가 돼줘서 진짜 고마워.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게. 오, 좀 말 이상하게 하죠. 진짜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곧 만나. 그러면 한번 초를 켜고, 초는 320. 맛있는 거 결국 제가 먹을 거지만 혼자 먹어서 좀 아깝네요. 너무 껌껌한 것 같아서 저게 좀 집에 불을 켜보겠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현진이 생일 축하합니다. 오! 현진아 고마워. 깨어 대신에 혼자 다 먹어야 되겠네요. 생카도 많은데 저 미국이라서 생카도 못 가보고, 생카하는 거 한 군데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. 갈 수 있을지. 텍사스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텍사스는 제가 차가 없어서 콘서트 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모습입니다.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그렸어요. 저도 그림은 아주 어렸을 때 그려본 적밖에 없는데 솔직히 이건 제 창작 작품은 아니고 카피한 건데 한번 그려봤습니다. 현진아 나 그림 어때? 괜찮아? 생일 한 번 더 축하해. 안녕. 콘서트에서 만나. 다음 주다.